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8월 29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자, 마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상당히 우리나라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국정농단으로 칭해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에서 선고가 있었거든요. 자, 2심으로 다시, 그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파기환송 됐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뇌물 부분이 분리되어서 형을 구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말을 사준 부분이라든지 삼성 경영 승계에 관한 부분들 어느 정도 다 인정된다. 그렇게 해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한 50억이 더 추가돼서 뇌물 부분 추후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한 1년 정도 더 추가로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삼성 입장에서는 곤란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다, 그렇게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보시면 2시에 선고가 있었는데요. 2시 직전에 강하게 올라가다가 그냥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삼성그룹 관련해서 상당히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부분 한번 잠깐 체크하기 전에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20일 저항권에서 좀처럼 잘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지금 추가 상승 가능한 구간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되어 있는 코스닥 기업들 상당히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에 비하면 기관이 조금 코스피에서 매수해주고 선물도 좀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시장 상승 진행 중이거든요. 0.66% 상승 중이고요. 외국인 선물 1500계약 다시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미국 선물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개장 전인데 미국 선물이 다우 선물이 0.98%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1.14% 상승 중. 좀 전에 체크해보기로는 유럽도 지금 상승 출발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 좀 잘 된다면 내일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도 삼성의 쇼크를 조금 딛고 한 번 더 추가 상승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장이 열려봐야 확실하게 알긴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내용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도 상당히 진폭 좀 있었고요. 그러나 삼성전자는 비교적 조금 낙폭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진정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지만 삼성물산 크게 좀 빠져서 4%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낙폭 상당히 있습니다. 4.89% 빠졌고요. 자, 코스닥에서도 보면 5G KMW를 제외하고 그죠? RFHIC는 강보합권입니다만 상당히 약세였고 휴대폰 부품도 약세. 자,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 업체들 그리고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 조금 오늘 낙폭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자, 포트폴리오 간단하게 수급상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공백을 메꾸기라도 하듯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보합에서 마무리했습니다만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난 이후에, 저 여기서 매도했거든요. 그죠? 저항권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 이후에 하이닉스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들어가서 뭐4% 챙겨먹고 다시 들어가고 추가 매수해서 이제 조금만 더 반등한다면 이제 수익권으로 전환되는데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추세 더 좋기 때문에 하이닉스로 당분간 접근합니다. 그렇다 해서 삼성전자가 중장기적으로는 뭐 접근 못할 만한 자리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도 너무 큰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하이닉스가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다가 오늘 기관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만 탄탄하게 그래도 지켜야 될 자리 잘 지키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강하게 예를 들면 삼성전자 예, 투자하기가 약간 주저되는 기관 외국인이 하이닉스로 반대급부 쪽으로 좀 들어온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카카오 낙폭 크게 뭐 있진 않았습니다만 밑에 좀 처지는 듯 하다가 20일권역 인근에서 그냥 바로 끌어당깁니다. 노 프로블럼. 문제없어요. 보이십니까? 외국인 지속적으로 사주는 거 보이시죠? 자, 카카오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새로운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 그냥 SNS 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 치고 그죠? 휴대폰 웬만큼 사용하시는 분 치고 카카오톡 안 깔리는 분이 없고 이제 광고도 지금 게재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카카오뱅크에 대한 최대 주주로 가는 데 있어서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혜고 그 다음에 전방위적으로 카풀이라든지 택시 대리운전 그죠? 그 다음에 증권사에도 진출하고 싶어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블록체인으로도 추가 사업을 영역 확장하려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홀딩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좀처럼 박스권 여기를 무너뜨리지 않고 있고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8년 만에 파업하지 않고 임금 협정 체결을 했거든요. 기아차도 파업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업할 가능성 높다. 조업이라니까 좀 웃기네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 수천억대 효과가 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조만간에 기아차도 파업하지 않고 임단협 체결해 한다는 소식 나온다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율에 대한 영업이익이 있거든요. 환율이 지금 1200원대 위에서 좀처럼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7월, 8월. 그죠? 계속 위니까 영업이익이 10원당, 그죠? 환율 10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2.8% 정도 상승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현대차는 2.6% 정도 상승 효과 있고 그 밑이 이제 현대모비스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 계속 환율이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자동차 업계에는 충분히 수혜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권 중국 마이너스 0.10% 하락입니다만 적절히 마감했고요. 자, 일본으로 한번 볼까요? 적당히 여기 이제 60일선을 빵 하고 뚫어버리면 아주 좋은 상황인데요. 가볍게 옆으로 조정받고 있고요. 자, 일본도 조금 하락했던 폭 끌어당기면서 0.09% 하락으로 마감했으니까 별 문제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티티님 반갑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매수 단가, 매수 시점, 비중 올려놓으시면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는 같은 삼성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동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큰 연관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크게 연관이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 그리고 분식회계 논란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분 관계 있는 삼성물산, 여기가 가장 크게 좀 흔들렸다.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 SDI 기관이 계속 사들어옵니다. 그죠? 우상향 지속 중이고, 여기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25만 5천원까지 노려보도록 할게요. 자, 닥터K가 관심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특징이 있을 겁니다. 밑으로 꼬꾸라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이 대전제다 그러거든요. 닥터K의 주식 매매 대전제, 우상향하는 종목 중에서 매매를 해야 수익 나기가 좋아요. 왠줄 아십니까? 밑에 이렇게 지지권들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이평선의 지지도 있고요. 그죠? 카카오. 이 보십시오. 이평선 밑에 다 있어요. 그 말은 여기에 다 지지를 받는다 이거죠. 조금 처지더라도 지지권이 있는 우상향하는 종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기아차도 강한 상승 이후에 그냥 시장이 그렇게 흔들림 심한데도 박스권 유지 중입니다. 셀 형제 아직 말안 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 궁금하십니까? 자, 간단하게 좀 이따가 할 텐데요. 셀트리온은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그죠? 셀트리온 이제 좀 있으면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하나 반드시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 종목을 적절히 지지권에서 매수한다면 나쁘지 않거든요. 자, 그거 하나 먼저 자꾸 몸에 익히시라. 자, 오늘도 기관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죠? 자, 네이버도 좀 밀렸다가 다시 21권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이거 사고 팔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들어가서 한번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고, 그죠? 조금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매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우상향 종목들 20일 깨지기 전까지 계속 매매할 거예요. 자, 효자 종목 중에 하나. 자, 네이버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고요. 이 KMW가 끝내주기 지금 수익 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서 한10% 먹고 던지고 나니까 빠지죠. 다시 20일 올라타는 모습 보고 다시 사서 다시 끊어먹고요. 10% 15% 정도 수익 나고 다시 여기서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서 사고 팔고 계속 지금 줄였다 늘렸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포인트 여기서 끊어먹고 여기서 들어가라. 박스권 맞죠? 마지막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 사라고 동그라미 딱 쳐드렸어요. 그죠? 사고 나면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분봉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도 할줄 아신다면 수익이 더 확대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뭐 말로만 그래 놓으면 어떻게 아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카페 밑에 방송 안내 밑에 링크 있습니다. 들어가서 뭐 수익 난 것들 인증해 주시는 분 부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생방송에서 계속 말씀들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5G 종목들은 흔들림 있는데요. 그래서 고점부에서 한번 끊어먹고요. 다시 추가 매수. 그죠? 좀처럼 죽을 줄 모릅니다. 야, 정말 강한 종목이에요. 자, 풍국주정. 수소차 섹터인데, 자, 전일 여기서 한번 끊어먹고요. 그죠? 다시 이제 추가 들어가고 했으니까 매수 단가에서는 조금 밀렸는데, 뭐 추가로 더 밀린다면 축소해야 될 테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넥소 현대차 수소차를 관용차로 뽑았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수소차에 대한 관심 요새 최근에 좀 있어요. 가장 좋기로는 일진다이아가 가장 좋은데, 그죠? 강하게 갔다 밀려주니까 눌림목 구간으로 온다면 일진다이아도 관심 있습니다. 그죠? 자, 셀트리온은 이제 방송을 해볼 텐데, 셀트리온은 여기 보시면 13만 7천 원권에 저점을 찍고요.
여기 인근까지 크게 밀렸으나 반등하면서 크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원권 정도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 어떻게 이제 대응할 거냐 하면요. 강하게 상승한다면요. 일단 깨졌던 여기 저점 부위 17만 3천원권까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13만 7천에서 한 18만원 사이까지 반등 가능해지는 이제 구간까지 왔고요. 이격이 크다 이거죠. 20일 돌파했습니다. 일봉이. 강하게 양봉으로 그죠? 거래가 조금만 더 서줬으면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거래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쉽습니다만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눌려주면 시장 상황 봐서 이제 매수도 한번 해보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일을 깨지 않고 적절하게 조금 숨고르기 양상 보여주고 20일 탄탄하게 받쳐놓고 재상승하는 타이밍에 한번 매수도 노려보겠다. 자, 이런 상황, 그죠? 강하게 양봉 이후에 하루 이틀 그냥 숨고르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뛰어 올릴 때 그때 매수에 참가도 한번 해볼 생각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안 좋은 거 뻔하고요.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형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신라젠에 또 악재 하나 터지면서 상당히 제약바이오 투심이 얼어붙었고 좋지 않기 때문에 닥터케이도 바이오는 하지 말자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한번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위치까지 왔다. 일명 쌍바닥을 이제 형성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에 관심 가져보겠다. 자, 여기서 매도 의견 이후에 그죠? 이제 매수 접근도 한번 해보겠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20일선 강하게 돌파했으니까 양호하고요. 20일선 밑으로 안 깨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이 60일선까지 그죠?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판단하기로는 셀트리온 삼형제 아마 쇼커버링 물량 좀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매도 때렸던 부분에 대한 환매수 물량 좀 들어온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어요. 자, 나머지 종목들 아직까지 헬릭 스미스가 이제 조금 차고 먼저 돌아서는 모습인데 그죠? 1등을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아직까지 시원찮아요.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그죠? 이슈가 있거든요. 그죠? 하면 안 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유한양행도 이제 이중바닥 형성하는 모습이고 보령제약이 모양이 괜찮아요. 여기 딱 올라 있습니다. 추가 종목에 그죠? 자, 기관의 매수세도 있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있어요. 보령제약을 닥터케이 여기 인근에서 우리 옛날 무료방 인원이 보령제약 근무하고 있는데 야, 너희 회사 좀 사봐. 뿡 날라갔습니다. 추세가 보령제약이 괜찮아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까지 체크해 봤고요. 자, 그렇다면 다른 궁금한 종목 없으시면 있으시면 올려 보시고 없으시면 업종 대표주들 빠르게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추세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저항받고 있죠. 점점 잘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이제 이재용 부회장까지도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경영진의 공백이 과연 추가로 일본과의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잘 진행될까라는 불확실성이 지금 좀 놓은 그런 상황이죠.
오늘 외국계 대량 매도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대급부적으로 하이닉스에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시장 올라갈 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레이언님 반가워요. 턱은 아까 날렸는데 이제 왔어요. 자, 우리 KMW를 끝내주게 매매하고 있는 닥터K방의 선수가 저 레이아님입니다. 끝내주게 먹어요. 참. 레이아님은 이번에 뭔가 큰걸 느꼈을 겁니다. 무작정 고점 부위다 내지는 많이 상승했다고 두려워서 잘 못 들어갔다면 그동안에 여기 인근에서도 매매했었거든요. 그죠? 자, 두려워할 거 없이 선전라인 딱 잡고 우상향한 종목에 들어가면 대장을 접근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여기서 완전 끝내주게 먹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지금, 그죠? 운동하고 쉬었다. 저도 운동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그죠? 월요일부터 저도 운동하러 가려고 합니다. 생활 패턴이 많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예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도 좀 하고 했는데, 그죠? 날씨 더우니까 막 꼼짝하기 싫어가지고. 자, SDI, 아까 봤고요. 우상향 잘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더 강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LG전자.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관심 없고요. LG 디스플레이. 자, 이거 오늘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락해서 하방 경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위에 전부 저항이거든요. 이러한 종목 하는 것보다 우상향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밑으로 깨져버리면 더 난리 나거든요. 현대차를 최근에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추세 좋을 때는 여기서 매매를 엄청 많이 했던 종목이거든요. 딱 깨지고 난 다음부터 안 해요. 이거 바닥권인 것처럼 보이긴 해도 안 합니다. 오히려 기아차를 합니다. 기아차. 기아차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여기 44,000원을 뚫는 순간 46,000원이 보이고 48,000원까지도 보이는데 그거 피보나치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보시면 최근에 잘안 보이죠? 어디가 상승했을 때 목표치로 보이는지 잘안 보이거든요. 월봉으로 나와 보시면 됩니다. 월봉으로 나와 보시면 자 피보나치 여러분 적용해 보시면 도움 되시는데요. 여기서 상승폭에 얼마만큼 조정받았는가? 보시면 618을 넘어섰습니다. 그죠? 38.2%, 50%, 61.8%의 권역에서 지지를 받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38.2% 권역인 54,000원권에서 지지받고 갔으면 좋았는데 가장 좋은 건데 50% 상황 정도인 45,000원권 정도에서 반등 시도 넣다가 무너졌습니다. 자, 크게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긴 흐름으로 2009년부터 흐름으로 보면 제법 많이 빠지고 이제 반드시도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 하락폭에 얼마까지 반등하면 저항을 받는가? 그거 보시면 첫 번째 목표치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 버리면 자, 여기가 55,000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48,500원권이 이제 돌파했을 때 월봉에 120일 권역이기도 합니다만 피보나치의 저항대 382 저항대가 48,500원권이다. 그러니까 전고점 권역 뛰어넘으면 46,000원권 뛰어넘으면 한 48,500원까지는 첫 번째 목표치 가져가 볼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레이아님 이걸 기준으로 한 겁니다. 가톡 날려드린 거 있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좀 길게 본다면 자 상승 잘하다가 조정 많이 받았다 이겁니다. 몇 년을 조정받았습니까? 급격하게 1년, 2년, 3년, 4년 가까이 올라가던 것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상당한 기간 동안 하락하던 건 이제 돌려낸다 이거죠. 그죠? 브랜드 이미지도 미국에서 평판 좋고요. 현대차하고 마찬가지로. 자, 아우디, 폭스바겐 이런 차들, 그죠? 연비, 속된 표현 좀 쓸게, 구라 때리고 이런 거 문제 있죠. 그 다음에 BMW는 불나고 있죠. 그죠? 그에 비하면 현대차, 기아차는 상당히 지금 브랜드 이미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그죠? 그것은 수급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시장이 그렇게 별로 안 좋은데도, 자, 다시 일봉으로 돌아오자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 상승 이후에, 그죠? 눌림목이라기엔 좀 그렇고, 조정 이후에 그냥 박스권 형성하면서 안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그죠? 그래서 시장이 탄력받고 한번 상승 전환 강하게 할 때 이거 위로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연님이 영관님 와이프? 그런 것 같은데. 그죠? 맞아요? 아니면 아니다 이야기해 주시고, 이름이 같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기아차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닥터K가 최근에 강조했던 게 IT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5G 강세 업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죠? 실제로 그 업종에 지금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대답 없으신 거 보니까 아닌가 보네요. 아님 죄송합니다. 한국 조선해양, 이제 조선주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강하게 나온 이후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일단 바닥은 탈피하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더 기다립니다. 닥터케인은. 그죠? 조선주 아직까지 좀 멀었어요. 그죠? 자, 건설주, 현대건설에 조금 관심 있어요, 사실. 자, 최근에 이제 매수세 쪽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이. 자, 남북 경협이 최근에 북한이 남북 간의 철도 연결, 뭐,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언급도 하고 해서 남북 경협 쪽으로 이제 조금 어떨까, 지금 관심이 조금 생겼어요. 자, 현대건설. 이격이 너무 크거든요. 낙폭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좀 길게 나와 보시면 제법 많이 빠졌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1등주는 한번 저점 매수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과 같은 논리로. 그죠? 셀트리온도 보십시오. 그냥 쫙 빠졌다가 이 패턴을 매매하는 기법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닥터케인 우상향을 많이 쓰는데 유독 저점 매수를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업종의 1등은 한 번쯤 써볼 만합니다. 현대차를 예전에 그랬거든요. 현대차를 어디에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그죠? 11만 9천원. 그래가지고 여기 13만원에 팔아먹었습니다. 야, 이거 밑에, 그러니까 위에 이평선들 막 있잖아? 이거는 1등주거든. 여기 지지하려는 의사가 확실히 확인되면 한번 샷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밑에 깨지면 던져버리면 딱 되거든요. 빠른 손절. 빠른 손절을 장착을 딱 하고 있다면 해볼 만한데, 그죠? 성공이거든요. 셀트리온. 누가 뭐래도 바이오 1등 아닙니까? 그죠? 이중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됐어. 그리고 최근에 그것은, 시장 상황하고도 잘 매치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뭔가 하면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썩들썩 하면서 나오거든요. 자, 오늘은 화장품하고 면세점 쪽이 조금 강세 보였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자, 이 조선주가 한번 돌아갔거든요. 오늘 또 그리고 이,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통신주가 한번 돌아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건설주도 낙폭 과대에 따른 한번 반발 매수세도 나올 수 있을 만한 너무 낙폭 과대한 상황이다.
전제조건 말씀드렸습니다. 저점이 깨지면 던져버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현대건설 일단 넣어놓습니다. 아까 장중에 보고 고민만 했는데 일단 한번 지켜봅니다. 자, GS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자, 건설주들이 그죠? 자, 분양가 상한제, 그죠? 그 부분도 있어서 조금 여러가지 안 좋은 악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황을 한번 일단 지켜봅니다. 자, 통신주도 바닥에서 한번 반등 한번 나오죠. 그죠? 그러나 아직까지 관심 없어요. 우상향 안 돌렸기 때문에. 그죠? 통신주보다는 통신 장비를 하겠습니다. 5G 장비, KMW. 자, RFHIC. 자, 이것도 이날 딱 이야기했어요. 그죠? 살만한 자리다. 자, 그래서, 통신은 아직까지 5G가 확실하게 잘 터지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 하려면 아직까지 출혈 경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그렇게 좋다 하기 힘듭니다. 그에 반면에 5G 잘 터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지국 자꾸 늘어나가고 안에 추가되는 5G 그죠? 부품주들이 오히려 낫다. 그래서 통신주보다는 5G 기지국이나 부품 관련 쪽으로 KMW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겠다. 자, 신세계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한 번쯤 리바운드 나온대, 그죠? 그거 한 번, 이 리바운드란 표현 정확하지 않습니다. 바닥권에서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들어올 때 한번 노려보겠다. 자, 호텔신라 우선주가 오늘 뭐 상당히 올라갔던 모양인데요. 자, 이부진 있죠. 체제로 혹시 삼성 계열이 재편되진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럽니다. 일단 호텔신라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자, 낙폭 과한 종목들 얼추 이중바닥 조금씩 형성해 가는 모습들입니다. 자, 나머지는 시원찮아요. 다 시원찮습니다. 철강주 다 시원찮고요. 근데 고려아연은 그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쭉 사들어오는 종목이에요. 그죠? 근데 추세가 안 좋습니다. 일단 패스. 화학주 별로 안 좋고요. 자, 정유주 중에 S오일이 좀 관심 있어요. 그죠? 여기 올려놨는데요. 자, 뭐다? 지금 유가가 이제 바닥에서 좀 탈피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깅 효과라고 쌀 때 사서 그죠? 2~3개월치 미리 좀 사지 않습니까? 나중에 팔 때 유가가 좀 올라가 있으면 그것이 이제 좀 효과가 나는 거 아닙니까? 쌀 때 사뒀으니까 정제 마진 효과를 보는 그 효과를 좀 노리는 겁니까? 하락한 추세 돌려냈습니다. 위에 240일 하나 남겨놓고 다 돌려냈기 때문에 관심 있어요. 일단 S-OIL 최근에 며칠 동안은 뭐 기관 외국인 매도세 좀 나왔습니다만 슬슬 매수세도 좀 들어오고 있다. 저 여기 올라간 거 보이시죠? 자, SKC는 벌써 관심권에 넣어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기관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SKC 코오롱 PI 폴리미드 쪽인데 또 관심권에 있는데 오늘 좀 같이 코스닥 흔들리니까 같이 좀 밀리네요. 네이버 카카오는 말씀드렸고 자, NC소프트도 여기서 우리 청산했거든요. 여기서 사서 그죠? 차익 실은 이후에 포트폴리오 뭐 추가는 못했습니다만 계속 잘 가고 있네요. 그죠? 이것도 우상향 아닙니까? 이게 지지권이거든요. 상승 돌파 초입에 안 따라 들어가고 눌림목 주는 구간에서 딱 따라 들어가서 그 다음에 추가해서 잘 끊고 나오는 거. 전고점 인근이거든요. 그죠? 자, 아프리카 TV도 관심 있습니다. 이제 하락
이게 강하게 상승하다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헤딩을 했는데 이걸 돌파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돌파하고 눌려주면 이 관심 가집니다. 이제 다시 또 재상승 한번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가집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료 쪽으로는 계속 안 좋습니다. 그냥 밑으로 완전 꼬꾸라져 있어요.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 관심 없어요. 그죠? 증권시장 개판인데 뭐 좋겠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보험 관심 없어요. 밑으로 완전 꼬꾸라져 있습니다. 자, 금융계통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종 대표주들 한번 체크해 봤고요. 자, 종목 상담 받겠습니다. 종목 상담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 보십시오. 현재 방송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 선물 다우 선물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1%대 상승. 나스닥 선물도 1.23% 23% 상승. 그리고 야간 선물 옵션 시장 0.74% 상승 중입니다. 양호입니다. 양호. 자, 이게 5일인데 올라간다 이거죠. 그죠? 자, 종목이 궁금한 게 없으면 평소에 그냥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궁금한 부분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디어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죠? 디어가 올라갑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 보십시오. 같은 의료기기, 그죠? 치과 의료기기 쪽인데 추세가 이 별로거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박살이 났어요. 그에 비하면 디오는 이렇게 딱 우상향으로, 그죠? 유지 중이니까 여기서 관심 가지고 살수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올라갑니다. 그죠? 여기 있잖아. 그죠? 디오. 자, 여기 있는 관심 종목군, 겹치는데요. 아, 공통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우상향 유지할 거예요. 그죠? 자, 위에 하나 남겨놨죠? UTI는 어저께 들어갔다가 손절했습니다. 빠르게 손절했어요. 2% 정도. 자, 왜? 들어갈 만한 자리였어요, 어저께는. 그죠? 20일 지지하는 모습이니까 들어갔어.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럼 바로 끊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7% 다 두들 맞으면 안 돼요. 자, YN택도 관심 있다 딱 그려놨습니다. 이거 오늘 보스닥 흔들리는데도 안 무너져요. 그죠? 뭐다? 다 우상향이다. 우상향이고 기관 외국인 수급이 다 들어오는 종목들이다. 자동차 부품주들. 시장에서 괜찮은 섹터 위주로 다 뽑아놨다. 평화전공도 벌써부터 뽑아놨고, 그죠?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관심 종목군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방송 나중에 마치고 메모를 해 보시든가 하시고, 닥터케이가 강조하는 눌림목 구간에서 매매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죠. 궁금한 게 없어 보이시니까. 자, 오늘 저항권, 그죠? 저항권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 야간에 지금 현재 상황까지는 좋습니다. 미국 본장 열려봐야 알겠습니다만 유럽도 괜찮은 상황인 것 같고 강하게 한번 상승 마감한다면 드디어 이제
5일선 21선을 돌파하는 모습 나올 수 있는데 외국인이 같이 좀 매수세 동참해주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만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 가지면서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닥터K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인스타그램 좀 날려주십시오. 그죠?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광고 좀 봐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주식 기초 강의 1회부터 공부 안 하신 분 계시면 수현님이 아까 1회 공부하셨던데 차근차근 공부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닥터K였습니다. 굿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